중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민감하게 코스프레 얘기만 나오면 막 화내고 막 그런다면서요. 어머니가 제 말씀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냥 하지마 하지마 이상해 무조건. 하지마 이 말만 하시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네. 네. 게다가 부모님 일 가게 도와드리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공부도 성적도 올리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냥 어머니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저는 되게 서운하지요.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지. 아, 요만큼 올랐어요. 그렇지. 이만큼 떨어지는데 요만이 올랐네. 그래요. 20층에서 19등, 18등 정도 됐나.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얘기를 좀 끝까지 좀 듣기를 원하는데 딸의 얘기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좀. 이제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했어요.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지가 돈 번 게 이제 영어 통화를 해서 알바를 해가지고 진짜 그럼 잘하고 있네. 그 돈으로 이제 쓰니까 영어 학원도 안 다녔는데 네. 유학 간 적도 없는데 네. 아니 딸이 커서 뭐가 됐어요?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외교관? 아무래도 예, 영어 잘하니까 네, 그쪽으로 그런 거죠. 어머니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딱 정해놓고만 하잖아요. 제가 진짜로 영어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생각하기에 그냥 외교관 되라. 그냥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엄마가 영어를 가르쳤잖아. 넌 나의 자랑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딸이 되고 싶은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 한번 해봐요. 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교육부가 되고 싶어? 어디 만화수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뭐가 되고 싶어요, 딸?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쪽으로 생각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거 하는 것도 언니가 막 이쁘게 화장하고 싶은 날이면 제가 화장 다 해주고 언니 화장을 네, 지금 이 화장도 제가 전부 다 한 거예요. 잘한 거 그럼 언니 화장 잘해 언니 화장 오늘 왜 안 해줬어요? 언니 왜 전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자기랑 대조되려고 하신 거 아니야? 얘기만 했어요. 너무 이기적이다. 일단은 제가 보는 제 딸 희진이를 봤을 때는 결코 예술성에는 좀 관심이 없는 애 같거든요. 없었었고요. 근데 어머니 말을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아주 똑부러져요. 그러니까 말 참 말 잘하는 똑부러지고 그렇거든요. 논리적이라고. 엄마가 봤을 때 공부과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뭔가 뭐 말로 해결하는 그런 직업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그 예술성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판단 아니에요 혹시? 제가 옛날에 뭐 점집을 하러 갔는데 점집을 하러 갔는데 자리 바꿉시다. 자리로 나와요. 이거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런데요. 어머니 처음부터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그런데요. 그 점쟁이가 뭐래요? 그런데요. 예술생. 아 점쟁이가 예술생이 점쟁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릴 때부터 한 번씩은 미술 선생님이나 화가 같은 거 그런 예술성 있는 그런 쪽의 꿈도 꿨고 그리고 지금도 막 학교에서 미술 수행평가 하면 A도 금방 잘 받고 그렇게 문제되는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잖아요. 왜요 엄마 어머니 미술 시간에 이상한 점쟁이를 만났구만. 그러니까 따님이 사연을 올리고 우리 엄마가 점을 너무 믿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그 영어의 그 뭐 전화로도 알바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영어에 좀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지 본인이 이제 나의 꿈 그리고 지금의 나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럼 뭐 What's your dream으로 시작하죠. Mother, I have a dream. Really, this is my first dream. I want to do my dreams, not your dreams, really. I want to do the makeup and I want to do cosplay. It is really beautiful, I think. But you think this thing is really crazy. You have to think about this. You doesn't think about my mind. You think just your mind. I don't like that. 아이고, 엄마한테 심하게 한다. 아니, 그런 말을. 야, 우리가, 우리 무슨 바보로 알아? 은근슬쩍 욕까지 섞어가지고. 아니, 무슨 영어 가사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난 거. 진짜. 말을 아주 똑바로 잘하네요. 왜, 방금 뭐예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딸한테 나 하고 싶은 말. 자꾸 아파가면서까지 이렇게 코스프레를 한다는 거는 정말 걱정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중3이니까 앞으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너무 완전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그래.